지도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10월을 맞아 부서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도경제사업은 7일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 9월 말 예상 결산과 10월 각 부서의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날 신용사업도 10층 회의실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9월 말 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수산해양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수산업 연구활동의 중심지인 수산경제연구원이 2014년도 상반기에 진행한 연구과제 결과 보고회를 2일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조합의 수산물 가공사업 실태와 개선과제 등 상반기 연구과제의 내용과 시사점을 관련 부서와 공유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인재풀을 육성하기 위한 주니어보드가 1일 5층 회의실에서 2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과장급 이하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2기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신입직원 멘토 역할 등 임직원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로 기업 문화 개선에 앞장서게 됩니다. 수협은행이 홈페이지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해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수협은행만의 특색 있는 메인 화면을 비롯해 대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추천 상품 화면을 확장하고 이를 상세 안내 페이지와 연계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수협은행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과 연계해 고객과의 소통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제사업의 목표 달성과 공제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공제정책보험 전략회의가 6일 10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이사와 부장급 임원이 참석해 2014년도 사업 목표와 보장성 공제의 신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수협은 어선원과 어선재해의 보상 보험료율을 검증하는 최종 보고회를 7일 2층 독도홀에서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박승준 과장과 김종수 상임이사를 비롯해 정책보험부 관계자와 용역업체 보험개발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현행 보험료율 산출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2015년도 보험료를 결정하는 심의안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선바자, 적십자바자회에 수협 임직원 부인들이 참여해 우리 수산물을 판매하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1984년 시작해 올해 31회째를 맞는 이번 바자의 수익금 전액은 사회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됩니다. 한편 7일과 8일 양일간 수협 1층 로비에서도 이주 여성 돕기 바자회가 진행됐습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협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지도경제 신입직원 51명이 천안연수원에서 신입직원 연수 교육을 받습니다. 신입직원들은 연수가 진행되는 6일부터 일주일간 협동조합론, 수협법 등 수협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게 되며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현장 교육을 거쳐 20일 본부 부서에 배치받게 됩니다.